네, 이번 시간은요, 챕터 1의 CS 개론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챕터 1의 CS 개론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CS 관리의 전반적인 개론을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객 만족이 무엇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 만족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CS 의식,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의 리더십, 크게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세히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목표는 뭔가요? 물론 서비스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렇죠. CS 리더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챕터 1이 바로 CS 개론입니다. 자, CS 개론은 몇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30문항 중에서 고객 만족 부분이 6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몇 문제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3, 6, 18. 18문제가 고객 만족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 이론이 40%니까 12문제가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객 만족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총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봤었죠. CS 관리 개론, 그다음에 CS 경영, CS 의식,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60%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이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서비스 이론에서 40%니까 12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그렇다. 서비스 정의, 서비스 리더십과 관련해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S 개론은 다른 챕터 2, 챕터 3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개념, 정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기할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암기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CS 관리 개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핵심 출제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많이 보면 좋을 것인지를 먼저 전략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이론을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CS 관리의 연도별 역사 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 구매 과정이 있습니다. 서비스 구매할 때는요, 사전의 과정, 그리고 서비스 구매할 때의 과정, 그리고 서비스를 구매한 이후의 과정으로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 과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분류, 개선 기법들은요, 각각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 많이 어렵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자료들을 많이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연관시켜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기 관리 및 대기 행렬 모형, 특히 대기 행렬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모형을 적용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PC본 다이어그램, QFD, 품질의 집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별표 지금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 정의를 완벽하게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CS 관리의 개념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CS 관리가 왜 중요한 것 같나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CS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요? 이제 공급이 작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고객들을 그렇게 만족시킬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그렇죠. 무한 경쟁의 시대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상품 공급은? 그렇죠. 정말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상품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제공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고객들한테 제공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가 기업의 화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객 만족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만족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바로 신규 고객 창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고객 만족을 잘 시키게 되면요. 기존 고객 유지 비용보다 4.4에서 5배가 높은 게 바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을 잘 만족시키고 잘 관리하고 유지를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춰야지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고객 관리, 고객 만족, CS 관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S는요, 뭐의 약자다?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CS가 어떤 단어들로 결합되어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Customer Satisfaction의 약자입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하면 고객 만족의 약자가 바로 CS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S 관리는 무엇이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고객의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족시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계속 그 기업을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바로 CS 관리라고 한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 CS 관리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별표 3개 표시되어 있죠. 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표 3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 반드시 해주세요. 자, CS 관리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90년대 이전은요, 무관심 단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CS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C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고객 만족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고객 만족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으로 경영을 하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970년대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소비자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CS 경영이 대두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1977년에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JD 파워가 자동차 부분의 기업 순위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 리서치 회사가 자동차 부분의 기업 순위를 발표하면서 어떤 순위로 매겼냐, 어떤 기준으로 매겼냐, 점수를 고객 만족을 평가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이게 바로 CS 관리의 스타트,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 중 CS 관리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 이게 70년대가 아니라 막 80년대로 바뀌어져 있어. 90년대로 바뀌어져 있어. 이러면 땡! 틀린 답이 되겠죠? 해당 연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주셔라. 자, 럭키 세븐 두개 들어가 있죠? 77꼭 기억을 해주시고 JD 파워가 스타트, 시발점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81년도에 스칸디나비아 항공, SAS, 너무나 잘 아시죠? 유명한 회사죠. 왜? 바로 이양 칼슨 대표가, CEO가 이 MOT의 개념을 이제 경영에 도입을 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81년이 아니라 91년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땡! 틀린 답이 된다. 자, 앞에서는 77년, 77, 럭키 세븐 두개꼭 기억을 해주시고, 80년도에는 81년도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CEO 양 칼슨이 MOT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도요타, 일본에서 이제 CS 경영을 도입을 했다라는 포인트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도와 2000년대 사이로 들어갑니다. 자, 이 시기는요. CS를 도입하고 침체된 시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제 처음으로 도입했냐? 이 포인트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 자, 삼성이 먼저 도입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도입했다? 그렇다. 92년도에 LG에서 처음으로 이 CS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문에 이제 92년도에 삼성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연도수가 82년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 자, 93년도에는 삼성의 신경영,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어디? KT라든지 철도청에서 도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97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가요? 자, 97년도에는 IMF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IMF 시대로 인해서 이제 CS 경영 자체가 침체기에 도입을 했다라는 포인트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가 바로 CS 시대인데요. 고객 감동 경영의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때요? 업종 불문하고 다 CS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CS 경영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뭐다? 고객 생애 가치 창출. 이걸 바로 LTV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고객 기여도를 극대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건 뭐다? 바로 CS 관리의 역사. 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90년대, 200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2000년대 후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를 머릿속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CS 관리의 프로세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S 관리의 프로세스 구조를 살펴보면요. 기업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측면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당연히 인풋이 있겠죠. 그죠? 인풋.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자, 먹는 음식들, 뭐 면, 밥, 한식, 양식 이런 것들이 인풋이 되겠죠. 그죠? 자,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풋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인풋? 그렇죠. 여러 가지 설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원재료라든지.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 기술 등이 인풋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환경, 사람이 하는 일들은 사람이 인풋이 되겠죠. 이런 인풋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뭐가 된다? 아웃풋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아웃풋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객 측면에서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객을 위한, 나를 위한 결과물 또는 가치 창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집합이 바로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렇죠.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높이면서 프로세스 규율 자체는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통제가 아니라 뭐다?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계속 통제하려고 하면 뭔가 좋은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성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누가 정의를 내렸냐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야, CS 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자 이름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그죠. 마이클 해머 교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뭐다? 라고 했냐면, 고객을 위한 결과물, 아까 우리 아웃풋 얘기했죠? 고객을 위한, 요,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이죠.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고객을 위한 결과물 또는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 학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 가지 학자 이름들이 나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 마이클 해머가 정의를 했다라는 것에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은 어떻게 나뉠 수 있냐? 핵심 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핵심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어떤 핵심적인 것들.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수익.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없다면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 프로세스. 그리고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서 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프로세스가 바로 핵심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고객이라고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되겠죠. 그죠? 내부 고객은 직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전달되는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모든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를 바로 핵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시죠? 핵심 프로세스가 뭘까요? 그죠? 핸드폰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것들이 바로 핵심 프로세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 프로세스는 뭐예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핵심 프로세스를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이 있어요. 고객은 핸드폰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핸드폰 그 자체 상품이 될수 있겠고, 핸드폰을 이제 판매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매장, 환경 등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 프로세스는 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객이 잘 구입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이라는 상품이 매장에 도착할 때까지 유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아니면 구입하고 나서의 정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뒷면에서 우리가 고객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고객들의 핸드폰을 잘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서포트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바로
지원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런 지원 프로세스가 핵심 프로세스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뭐예요? 당연히 효과,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우리 이러한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것은 마이클 해머 교수가 구분을 지었습니다. 뒤에 이 분류는요, 영국의 에드워드 페퍼드 교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분했다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학자별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구분한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러한 보기를 내놓고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고르시오. 1번 경쟁 프로세스, 2번 변혁 프로세스, 3번 기반 프로세스, 4번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몇 번? 1번 경쟁 프로세스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자, 경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보기로 출제되는 거죠. 다음 중 경쟁 프로세스의 예시가 아닌 것은. 그래서 그 보기로 막 이러한 것들, 신제품 개발이라는 것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는 변혁 프로세스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오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와 동시에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별표 3개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경쟁 프로세스는 무엇이냐? 경쟁자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니즈를 만족시켜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죠? 고객 요구 가치가 제품에 다양할 경우에는 그 고객 니즈가 제품군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경쟁 프로세스를 그렇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최근에 어떤 S전자의 냉장고 성적 본적 있어요? 냉장고 CF?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막 나오죠. 여성 고객이 나와. 또 신혼부부 고객이 나와. 노년층 고객들이 나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으로 제작해준다. 이런 CF 본적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경쟁사보다 다른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 니즈에 맞춰서 상품군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혁 프로세스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변화. 지금의 시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늙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혹은 또는 앞질러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산업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람, 기술, 프로세스의 결합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바로 변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변화하는 환경, 변, 이렇게 나오면서 매칭시키면 좋겠죠. 자, 신제품 개발 또는 학습 조직 구축 프로세스가 되겠죠. 자, 기업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계속 하죠. 왜? 계속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자, 코로나 시대. 기존에는 그냥 흰색 마스크만 있었어. 근데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뭐예요? 신제품 개발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마스크가 나왔죠? AD, 비말 차단 마스크 또는 패션 마스크. 그죠? 또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명 마스크까지 정말 많은 신제품들이 개발이 되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변혁 프로세스다.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기술, 사람, 프로세스 등의 결합을 통해서 어떠한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반 프로세스는 뭐냐? 핵심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결과물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걸 바로
기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경쟁자보다는 뛰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가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바로 기반 프로세스. 한마디로 베이스가 되는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품질이 평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떤가요? 품질은 당연히 만족시키는 요소고, 디자인을 좀 더 다르게 한다라든지, 컬러를 다르게 한다라든지, 뭐, 로고를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품질이라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과 가격 등이 주요 경쟁 요소가 되면 뭐예요? 품질 자체가 바로 베이스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반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원 프로세스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적절히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 교육, CS 교육 같은 게 잘 제공이 돼야지 직원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직원들의 역량이 향상되면 바로 고객들을 만났을 때 뭐예요? 만족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원 프로세스가 된다. 그리고 재무 회계 마찬가지. 청산 빨리빨리 돼야 되겠죠? 월급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육 훈련 등이 이런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 내 모든 프로세스가 사업 전략 수행에 당연하죠. 동일한 공헌들을 보이는 건 아니겠죠. 각각의 프로세스 종류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은 뭐 80% 공헌, 어떤 것들은 20% 공헌, 10% 공헌, 이런 식으로 공헌도가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직은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 창출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잘 선택을 하고 집중하고 재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를 통해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자원 배분도 잘 해야 되겠죠. 중요도가 높은 것은 자원 배분은 좀 더 많이 하고, 낮은 것은 자원 배분을 좀 더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쟁, 변혁 프로세스를 제외한 뭐예요? 기반과 지원 프로세스는 우리 회사가 수행하지 않더라도 최소의 비용, 최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 업체에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 적절한 프로세스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포인트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란 뭐냐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하나의 프로세스, 절차 활동을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죠. 서비스 프로세스는 왜 중요할까? 서비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상품 자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달을 잘 하게 된다면 유통의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직원과 고객이 만났을 때, 그죠? 서비스를 주고 받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상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전달 프로세스가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인데, 당연히 고객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고객이 직원을 만났어요. 근데 직원이 불친절해요. 그러면 고객 태도는? 여기 뭐야? 별로네. 직원한테 불만을 얘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예요? 다시 안 올래요? 하고 간다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태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 태도는 어떤 영향? 그렇죠. 향후에 내가 이 기업과 계속 거래를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 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의 처리 능력은 고객한테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은 바로 눈으로 파악할 수 있죠.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 여기 서비스가 어떤지, 그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고객한테 뭐예요? 절차가 복잡하면 당연히 고객한테 되게 다양한 포괄적 행동이 요구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은 서비스 프로세스 내에서 어떤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직접 이제 음식을 가지러 가거나 치우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이 프로세스 내에서 원래 직원이 했어야 됐지만 이제 그 고객이 직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을 본다면요. 당연히 고객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고객이 아니라 기업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땡, 틀린다.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객마다 다 다르게 평가하죠. 근데 시험에 절대적 이런 식으로 문구가 바뀌어서 나오면 땡, 틀린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고객 기대를 관리해줘야 되고 고객 니치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의 기대 대비 성과 수치로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은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다? 직원. 중요하다. 그리고 지원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그렇게 당황스러운 문제는 안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비스 프로세스에서의 고객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이 뭐예요?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임시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역할 부여를 통해서 고객은 생산자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정보 어때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죠. 우리는 어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세스를 여기에 맞추어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 역할도 수행을 하죠.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 신상품이 나오는데 이 상품과 관련해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골라주세요. 또는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이런 이벤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도 수행하기 때문에 혁신자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개별화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요거 관련해서 시험 문제 과거에 종종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포인트 뭐다? 표준화는 말 그대로 표준화한다. 모든 고객한테 동일한 프로세스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어디다? 그죠.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다. 라는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 표준화에 반대되는 개념은 개별화다. 말 그대로 개개인한테 맞추더라. 대표적인 예시는 싱가포르 항공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러한 그 해설을 적어 놓고, 다음에 해당하는 예시로 틀린 것은 1번 사우스웨스트 항공, 2번 싱가포르 항공, 3번 진에어, 4번 대한항공,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린 것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도 별표 3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다. 너무 자주 출제된다. 슈메너라는 사람 기억을 해주시고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분류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도 여러분들은 암기해주셔야 된다. 자, 좌측편에는 노동 집약도가 높냐, 낮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에는 뭐예요? 고객과의 상호작용 또는 개별화가 높냐, 낮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많고 노동, 직원의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문 서비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1대1로 상담해주지 않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 1대1로 진료하죠. 컨설턴트도 1대1로 컨설팅 해주죠. 건축가도 1대1로 해주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문 서비스고, 노동 집약도가 높고 낮은 것은 대중 서비스다. 말 그대로 소매 금융업, 학교, 도매업이 해당이 된다. 여러 학생들 모아놓고 교육을 하죠. 그죠?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고 노동 집약도가 낮은 것은 뭐다? 서비스 샵이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병원, 수리센터, 정비회사 등이 있다라는 거고, 낮고 낮은 것은 서비스 팩토리. 말 그대로 공장 낮고 낮고, 사람의 손이 필요 없고, 고객과의 개별화도 필요 없어. 항공사, 운송업, 호텔, 리조트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표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외우시죠? 화면 보시고 지금 이 시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요, 나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